울진해양경찰서 서장 최시영은 2020년 상반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담회를 울진해경 전용부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담회는 울진해경서 소속 민간해양구조대원 207명을 대상으로 민간대원들의 구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잠수 이론, 응급처치술, 러프 매듭법 등 구조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민간 해양 구조대원들의 복지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개인, 체형별, 피복 직업을 위해 최촌도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참석자들은 행사장 출입 전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손 소독 등 개인별 방역을 철저히 한후 유인물 배부와 배너 관람 등 비접촉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애로 건의사항은 메모 정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취합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 구조 세력은 이제 바다가 영토보다 훨씬 넓은 관계로 이제 저희 세력만으로 부족하지만 이제 민간 해양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제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이제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이제 항상 협조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진투데이 김영규 PD입니다.